철근의 정착과 부착, 철근을 배치하고 이었으면 이제 그 철근이 콘크리트와 분리가 되지 않도록 정착 길이를 확보해야 되겠지? 철근의 정착 길이란 설계 단면에 있어서 철근 응력을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철근의 매립 길이를 말하고, 부착이란 콘크리트와 철근의 경계면에서 활동에 저항하는 것을 말해. 정착 방법에는 매입 길이에 대한 방법과 갈고리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부터 각각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매입 길이에 의한 방법이야. 매입 길이는 기본 정착 길이의 보정 개수로 곱해서 구해지는데, 곱해지는 보정 개수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만 언급할게. 인장 2형 철근 및 2형 철선에 대한 매입 기본 정착 길이는 다음의 식과 같아. 이곳에 철근 100은 위치, 에폭시 도막 개수, 경량 콘크리트 개수를 반영한 보정 개수로 곱해서 정착 길이를 산정하지. 또 이건 압축 2형 철근에 대한 매입 기본 정착 길이에 대한 식이고, 보정 개수는 요구되는 철근량의 초과 배치 사항 등을 반영해서 보정하면 돼. 갈고리에 의한 방법은 다음의 식으로 기본 정착 길이를 산정하고,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 콘크리트 피복 두께, 띠 철근 및 스트럽, 경량 콘크리트, 에폭시 도막 갈고리 등을 반영한 보정 개수를 곱해서 정착 길이를 도출한다는 거 알아두자. 보정 개수는 다른 것도 외울 게 많은데 이것도 외워야 하나 싶어서 뺐어. 보정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만 알고 가자. 그럼 각 철근의 정착 위치에 대해서 알아볼까? 먼저 기둥의 주근은 기초에 정착시키고, 벽의 주근은 보나 바닥판, 기둥에 정착시키며, 지중보의 주근은 기초 및 기둥에 정착시키고, 작은보의 주근은 큰보에, 그리고 보주근은 기둥에, 바닥 철근은 보와 벽체에 정착시키면 돼. 정착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철근의 정착 길이 허용 오차는 계산 길이의 10% 이내로 해야 되고, 후크는 정착 길이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중심선으로부터 외측에 정착시키는 것이 원칙이야. 그럼 철근의 부착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볼까? 부착의 종류는 힘 부착과 정착 부착이 있어. 그리고 부착작용, 부착은 세 가지 작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시멘트 풀과 철근 표면의 부착을 교착작용, 콘크리트와 철근 표면의 부착을 마찰작용, 그리고 2형 철근의 요철의 맞물림으로 생기는 부착을 기계적 작용이라고 해. 그럼 오늘은 이만 끝!